저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해서 자기애로 똘똘 뭉친 나르시시스트 부회장 이영준 역할을 맡은 박서준입니다. 네, 저는 그런 글을 9년 동안 완벽하게 보자연 비석의 레전드 김미서 역을 맡은 박명입니다. 호감 있는 이성이 생긴다면 아니 설마 이대로 해주려고? 내가? 오늘같이 로맨틱하고 행복한 날이 김비서의 일상이 되게 해주지. 연애해주겠다는 뜻이야. 제 스타일이 아니세요. 제 스타일이 아니시라고. 왜 이렇게 참여하는지. 이참에 모태솔로 꼭 굿바이에요? 너 솔직히 말해봐봐. 너 신경 쓰이지 그치? 김비서! 이 캐릭터에 정말 매력을 느꼈던 거는 사실 웃음 속에 굉장히 걸크러쉬 같은 그런 되게 주관이 뚜렷한 본인의 소신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제 캐릭터는 사실 그런 점을 좀 저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이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랑 굉장히 닮았죠. 아, 그래서 그렇게 여태까지 얘기하셨구나. 사실 뭐 닮은 점보다는 닮지 않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기하면서 이제 점점 영준이를 저해화시키다 보니까 근접하게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닮았어요 이제? 네, 이제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촬영을 할 때나 뭐 사진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화보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가장 예쁘고 내가 가장 치명치명하고 민망할 정도로 저 자신한테 최면을 걸곤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익숙한 일이지 않나요? 저희가 아니라 그쪽이신 것 같은데요. 저거는 그냥 맨정신으로 찍었다고요? 아니, 네. 집에서 없이? 난 김비서한테 블록버스터급 데이트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제 소개팅 하세요? 비밀로 해줄 수 있죠. 놀랐잖아 김비서. 명대사나 명장면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씩 손꼽으시자면 넌 그걸 말씀해주십시오. 전 있어요. 뭐요?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 장면을 좀 주의깊게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롤러코스터를 처음 타거든요. 그게 정말 생동감 있게 잡혔거든요. 네. 이거는 연기가 아니에요. 그 장면에서 영준이와 미소의 어떤 캐릭터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